혹시 여러분들은 트레이딩 세션에 대해서 들어본 경험이 있으시나요? 아마 많은 트레이더 분들이 세션의 시작 구간을 단순히 표시하고, 단순히 그 세션을 돌파할 때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단순히 일관된 수익을 내는 전략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시장이 오픈할 때 조금 더 색다른 방법으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1호 트레이딩 멘토 함원장입니다. 실제 300만 원을 4억 5천만 원까지 불린 실계좌 인증 영상이 우측 상단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대량의 매수와 매도의 주문으로 인해 시장이 오픈할 때 가격의 변동폭이 커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은 제가 만들어낸 나스닥의 시가총액 탑 1부터 5 종목을 곱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아마존, 구글의 5 종목을 곱한 것입니다. 나스닥 선물 지수는 23시간 오픈이 되어 있지만 나스닥의 본장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10시 30분부터 새벽 5시까지 열림으로 그 시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어떤 종목이든 처음 오픈한 뒤에 5분간의 거래는 신규 투자자나 기존의 트레이더들 뿐만 아니라 밤새 보유자에게 이익이나 손실을 입힌 결과값입니다. 만약 밤새 가격이 급등을 했다면 일부 야간에 거래하는 트레이더들은 이익을 위해서 포지션을 매도하기 시작할 것이고 동시에 가격이 또 오르기 전에 일부 새로운 거래자가 구매를 위해 뛰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격이 대파락을 하거나 보였다면 일부 트레이더들은 패닉셀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락하기도 전에 오픈하자마자 포지션을 던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기관 트레이더들은 이번 하락이 좋은 매수의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큰 포지션을 계속 매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시장이 오픈하고 첫 5분 동안의 레인지를 관찰하고 있으면 앞으로 시장이 대강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처음 시장이 오픈하고 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5분 동안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범위가 위든 아래든 급등 혹은 급락을 보이는 것을 지켜보고 난 뒤에 한쪽이 이길 때까지 다른 세력이 서로 싸울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세션 트레이딩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세션 5분 동안에 시가와 고가를 설정해야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종목도 오픈 뒤에 첫 5분봉에 만약 고가를 처음 돌파했다면 그 구간이 바로 세력들이 반대로 매수를 진입한 세력들을 짓누르는 구간이 되며 이 구간과 바로 전날에 저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매도의 타점으로 응용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개장하자마자 떨어진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당일 첫 5분간의 레인지를 상승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전일 그리고 이래 지지선을 돌파하지 못하자 힘없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갭상승도 마찬가지로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이 역시 갭상승으로 처음 시장을 살짝 들어 올렸었지만 첫 5분간의 레인지를 만들고 전일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대로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시장이 오픈하자마자 반대로 혹은 정추세로 바로 밀어버리면 되는데 항상 반대로 뒤집어 놓고 갈까요? 그것은 바로 항상 세력들이 유동성을 청산시키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의 청산은 시장에서 비교적 약한 포지션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시장을 핸들링하는 일명 스마트머니는 리테일 트레이더들을 고점 혹은 저점으로 매수나 매도를 유도하고 그들의 포지션과 반대로 시장을 밀어버려서 청산을 유도합니다. 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훨씬 똑똑하며 항상 군중 심리를 꿰뚫어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금융시장에서는 하위 99%의 매매가 아니라 상위 1%의 매매법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기법 자체도 거의 대다수는 레인지 방향으로 돌파하면 돌파 방향으로 매수, 매도로 들어가는 간단한 방법을 원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세력들과 시장을 보는 눈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첫 번째 방법은 바로 미장 개장 초기 5분봉의 레인지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고가와 저가를 체크한 뒤에 저가 아래로 돌파하면 매수를 진입하고 고가 위로 돌파하면 매도를 진입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레인지 바깥에서 매매를 진행해야 되고요. 당일 레인지 저가를 돌파하고 다시 올라갈 때 매수를 진입할 때는 충분히 과거의 매물대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상승한 이 구간을 1시간으로 분석해보면 과거 1시간봉의 아래꼬리 지지 구간과 일치하므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레인지를 여기 타는 구간 역시 과거의 1시간 윗꼬리 저항 구간을 터치하고 내려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분봉 단일봉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거증몽간 패턴을 활용하면 됩니다. 거증몽간 패턴이란 거래량 증가, 몸통 감소의 줄임말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몸통의 크기가 전 캔들보다 줄어들면 상승 캔들의 저가가 바로 지리선이 되고요. 하락 캔들의 고가가 바로 저항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리 저항선을 레인지 바깥에서 돌파가 나와준다면 추세 반전을 쉽게 노릴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다음과 같이 미장 레인지를 활용해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미장이 오픈한 첫 5분간의 레인지를 체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가와 저가를 체크해 볼수 있으며 그 뒤에 레인지 바깥으로 벗어난 구간에서 추세 반전 형태의 패턴을 찾으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첫 번째 구간이 바로 레인지 바깥에서 형성된 몸통 감소, 거래량 증가의 구간이 되며 이 구간을 위로 돌파하자 급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또한 레인지 바깥 부분에서 또한번 거증 몸간 패턴이 나온 뒤에 추세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다가 하락 반전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미장 첫 오픈 5분 동안의 레인지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우선 레인지 바깥으로 벗어나는 구간을 찾습니다. 이들은 위아래 이동성을 청산시키면서 시세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인지 바깥에서 시세가 움직일 때 거증 몸간 패턴을 활용하여 추세 반전을 노리면 됩니다. 어떠셨나요? 이번 강의도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 금융시장에서 일확천금의 돈을 버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만 꾸준히 원큐의 대박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중박을 노리다 보면 어느새 누적 수익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수백 명의 월천 트레이더를 배출시킨 5일 이론 이북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추가 리뉴얼 이북 패키지가 새로 나왔습니다. 따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